딸에게 시의 김종덕 낭송 박영애 딸아, 너는 참 맑은 날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5월은 더욱 푸르렀고 금랑화가 만발해 있었단다. 내가 소리 없이 자랄 때 잘 달래지도 업어줄 줄도 안아줄 줄도 몰랐었다. 항상 타지에서 커가는 너의 모습은 애달프고도 서러운 듯 보였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달콤한 사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이율배반적으로 너는 달콤한 사탕을 찾기 위해 그렇게 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무언가 눈에 보일 쯤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속에서 또한 처절한 고뇌와 뒤섞였을 것이다. 이 신기루는 너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을 것이다. 거꾸로 보이는 세상은 거꾸로 서야만 바로 보이듯 너는 세월을 거꾸로 삼아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갔다. 너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 타국에서의 삶이나 국내에서의 삶이나 시간은 항상 너를 앞서갈 것이다. 그래, 시간이 짓이겨 너의 일을 못다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나란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프고도 서러울 시간이면 동반자와 같이 가는 것도 너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제 두 사람이 새 가정을 이루며 공부하려 할 때 무엇보다 배려가 앞서야 한다. 몸을 낮추어 겸손하게 물길이 흐르듯 순리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 부부간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참 작은 마음에서 나오는 일. 현재에 고달파하기보다는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담아라. 미래, 현재, 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거라. 그리고 잘 살아야 한다.